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온 김미아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미녀 골퍼시네요.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네. 한 100m밖에 안 나가가지고 네. 좀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게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죠? 5개월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드라이버로 비거리를 좀 늘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습 스윙 좀 하시고요. 네. 요즘 30대 여성 되게 많아요. 골퍼분들 맞아요. 많이 네. 늘었죠. 어우, 100m 안 나가신다고요? 네. 한번 볼게요. 평균. 무슨 일인가요? 142m 나갔는데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2m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긴장해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다시 쳐볼게요. 네. 아, 솔루션은 긴장이었나요?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네. 봤을 땐 네. 초보 5개월 되셨고 네. 100m 뭐 그런 거리도 거리지만 네.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할 때는 내 몸의 힘을 공에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내 팔이 내 몸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이 내 몸통에 좀더 붙을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겨드랑이, 이 겨드랑이가 내 팔에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네. 팔이요, 잠시만요. 네. 팔이 좀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골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자, 제가 골프를 치기 전에, 네. 자, 스윙을 하기 전에 동작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고요. 자, 어드레스를 딱 서는 거예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도 팔이 엄청 멀죠. 네.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 스윙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제일 안 좋은 건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건 좋은데, 네.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자, 무릎 조금 더 굽혀 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요. 이런 느낌이 되셔야지 스윙이 훨씬 이뻐져요. 지금, 이제 내가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팔도 너무 뻗어져 있고 골반도 이렇게 들려서 백스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거든요. 제가 좀 과장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더 붙고 가까이에 서고요. 자, 동작 연습을 몇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골반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요. 이 골반이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 굽혀지면서 오른쪽에 힘이 실리나요? 아니요. 실려야 해요. 맞아요. 네. 네. 2억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 2억으로 다시. 네. 침착하세요. 자, 여기에 실려야 해요. 아,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골반이 낮춰지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아, 실리지 않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 되죠? 이렇게. 그렇죠. 낮춰지면. 네. 네. 골반 벨트가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벨트가 바닥을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실리지 않을까요? 네, 실려요. 자신이 네. 없어졌어요, 갑자기. 잘 다시, 실려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해볼게요. 가까이, 가까이 쓰고. 그렇죠. 자, 백스윙. 자, 벨트 어디 봐야 돼요? 더 밑.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오, 훨씬 이뻐요. 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공안칠 거예요. 네, 뒤에서. 자, 가까이 서야죠. 겨드랑이 붙고, 그렇죠.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 스톱. 자, 그럼 벨트 너클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무릎 조금 더. 오케이. 이렇게요.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다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공은 못 쳐도 좋으니까, 저요 자세만 좀 바꿔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죠. 약간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 내가 백스윙을 크게 하고 싶어도 네.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회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잠시만요. 뒤에서 보면 네. 이게 좀더 이렇게 무릎 더 굽힐게요. 그렇죠. 이렇게 네. 회전이 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자, 쳐볼게요. 한번 쳐볼게요.
자, 가까이 서고 네. 골반 기울여진 상태에서 가까이 안 섰는데요. 네, 가까이 서시고 좋아요. 자, 좋아요. 한 번 더 쳐볼게요. 격려의 박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좋았어요. 네. 와. 대박. 좋죠. 143m 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 골반을 최대한 낮춰서 그대로 돌아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골반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건 진짜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뭐요, 뭐요? 네, 자, 네.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자, 골반만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 이거예요. 네. 자,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 그거예요. 다시 연습생 한번 해볼게요. 자, 가까이 서고, 그렇죠. 돌아볼게요. 아유, 지금도 나왔어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살짝 돌아볼게요.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예요. 지금 좋아요. 아니, 안 돼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쳐볼게요. 가까이 서고, 좋아요. 골반.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좋아요. 스윙 좋아요. 아니요. 지금은 골반이 조금 바깥쪽으로 밀렸어요. 다시 낮게. 자, 천천히, 천천히. 가까이 서고. 그렇죠. 골반 회전. 지금 너무 좋았는데. 한 번만 다시 칠게요. 한 번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들어보세요. 자, 골반, 무릎 굽히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다시 골반 굽히고, 무릎 굽히고,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꾸 펴지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140m 나왔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샷! 좋아요. 한 번만.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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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 아, 좋았어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네. 골프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배우시는 지금 그 얼마 안 되셨기 네. 때문에 그런 감각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긴 되게 어렵겠지만 네. 확실한 건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골프를 잘 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어드레스를 했을 때 좀 더 가까이 겨드랑이 붙여서 가까이 서시고요. 네. 그다음에 골반이 연습을 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회전하시면 되는데 네. 내 나름대로는 이제 길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니까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김미아님,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평소 100, 비거리가 100 나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140 넘었거든요. 나왔어요. 네. 이현 프로에게 레슨 받아보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 이현 프로님 팬인데 만나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만나서 비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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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